얘들아, 얘들아. 너 들어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다 됐어요, 아버님. 계란 후라이만 하면 돼요. 아, 알았어, 알았어. 다 늘 들어가. 계란 후라이는 내가 더 잘해. 늘 빨리 들어가서 출근 준비하고 나와. 네, 아버님.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은요? 나도 단식 투쟁 중이야. 아, 배고파.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베이컨. 아이쿠, 일부러 냄새 피우려고 베이컨을 굽는다 이거지? 먹어. 아버님, 어머님 어제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아, 배고프면 나올 테니까 모른 척해. 나 두고 봐. 아버님. 그래서 일부러 베이컨 구우신 거예요? 아, 시키는 대로만 해. 나 그게 정답이. 아, 나도. 어머니, 어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예? 네? 아, 왜 이래. 싫다는데. 어머니 안 나오시면 저희도 굶고 회사 가야 돼요. 무슨 상관이야? 니들이나 먹고 빨리 가. 저희 회사 늦는다니까요. 바쁜 니들 핑계로 니 아버지가 시킨 거지. 어머니 얼른 나가세요. 나더러 차까지 팔아치우고 이제 와서 제일 작은 차로 바꾸라는 게 말이 되니? 우리가 밥을 굶니? 그러게요, 어머니. 맞아요. 아버지가 좀 너무하셨어요. 그래.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일단 식사는 하시고 투쟁을 하세요. 맞아요, 어머니. 힘이 있어야 원하는 것도 얻으시죠. 가서 네 아버지한테 차 안 팔면 나간다 그래. 그거는 지금 안 통할 것 같은데.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야, 힘 없어서 못 나가. 어떡하지 그럼? 어머니, 저희 출근한 지라도 그러면 좀 챙겨주세요. 꼭이요. 빨리 나오세요. 저것들이 그냥 눈치 코치 가지고 쌍으로 없어요. 어머니,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가만 있어봐. 참, 니들 엄마한테 혹시 카드 같은 거 빌려준 거 아니지? 절대 주면 안 된다. 아, 예. 네, 예. 혹시 늘 빌려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야?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잘 해결해 보세요. 알았어, 엄마. 야, 내가 해결사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들한테 어제 믿었니? 까불고 있어. 아이, 깜짝이야. 아이, 기척을 해야지, 기척을. 애들 붙들고 나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은 무슨 모함을 한다고 그래요? 다 당신 보호하자고 그러는 거지. 보호? 무슨 보호? 우린 지금 속빈 강정이잖아요. 우리 노후를 생각하면 난 지금 잠이 안 와.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을 해봐. 애들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최대한 절약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차까지 팔라고요? 싫어요, 난. 뭐? 싫어요, 난? 아, 배고파 죽겠네. 먹으란 술을 왜 안 하는 거야? 빨리 출근 하든가.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 아빠 한번 해봐.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번 만나자. 그게 사소해 보여도 은근히 효과가 있다니까요. 이안하구만 한번 만나. 아이고, 이래 너 눈이 집중하고 이래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 이게. 어? 아이고, 이거 잘못 찍었네. 다시 해야 되겠네 이게. 아이고, 일찍들 출근하셨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이거 일을 제대로들 해야지 왜들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지금 9시 전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머리커피 탈 테니까요. 그런데 문자는 보내셨는가? 아, 문자는 왜 보내? 아이고, 참. 아니, 손가락 하나만 눌리면 될 걸 말이야.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이고. 야, 그런 성의로 무슨 화해를 한다고나. 아, 근데 최 회장님, 어디 가셨다가 오신 겁니까? 아, 왜? 아유, 저 양복도 안 입으시고 그냥 나오셨길래요. 아, 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그대로 나온 거지 뭐. 아유, 어딜 가세요? 지금 커피 타는데. 아, 화장실도 못 가나? 아, 형님, 왜 이렇게 또 퉁퉁 부으셨대요? 사부인하고 다투셨나? 저러니까 집을 나가지. 아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앉았으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누가 집을 나가요? 응, 아니야. 아니, 최 회장님 또 집 나갔어요? 아니, 아니야. 아유, 왜 그래. 아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 이제야 줄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만. 어쩐지 요새 모양도 기색도 아주 추레하더니만. 아이고. 아니,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그러면 사부인한테 쫓겨났나? 아니, 그럴 분위기는 아닌데. 최 사장이 아니고. 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럼 사부인이? 사부인. 아휴, 나가나. 내 몸뚱아리 안 움직이면 밥 한 술 입에 못 넣는다니까. 왜 문자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별짓을 다 하는구만. 무슨 뜻이야? 해서 봐. 뭐, 미인하고만 한번 만나요? 무슨 뜻이야? 아니 이놈의 영감탐구가 그냥 남의 부하를 그냥 질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효과가 있을라나? 아, 예배는 이거 왜 연락이 없는 거야? 가만, 이거 내가 아니라 성란인지 돌란인지 그 여자한테 보내는 거 잘못 온 거 아닐까? 오 이사님, 그 담당 공무원 잘 아신다면서 한 번 더 만나보지 그래요.